자, 오늘 영상은요, 어제에 이어지는 특집 영상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에 붙이는 어떤 최종판일 수도 있어요. 이론 교육하고, 이제 어떤 내용들이, 제가, 내용들이 더 업그레이드 되면 좀 담아드릴 텐데,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이 전편 것까지 보시고 그러면 거의 마스터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이 영상 뒤에 정말 4층짜리 예쁜 건물에 이런 샌드위치 판넬에 뭘 붙여서 작업하는 거를 제가 영상을 하나, 그 건물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대충 소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 돌을 붙이는 게 얼마나 저렴한지를 내가 그때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돌은 1m, 1m 기준에서 25,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되게 양을 따지면. 그러니까 그 가격에 돌을 샌드위치 판넬에 붙인다는 것은 사실은 뭐 획기적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천연자재 위주로 모든 걸 하잖아요. 돌이나 대리석이나. 제가 그쪽에 자꾸 맞기 때문에 일본에서 시멘트 사이딩도 같이 콜라보하자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제가 안 합니다. 시멘트 계열은. 그냥 일반 천연자재 위주로만 계속 개발해 나가고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게 이제 어제 저희가 샌드위치 판넬에 기초 작업하는 거고, 어제 편에 보시면 되고, 어제 한 가지 빼먹은 얘기가 있어서, 어제 그 시공 기법은 뭘 툭툭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막 땄을 때 중간에 공중에서 딱떠 있는 방향에 잡아 나갈 때 시공하는 건데, 그 시공 패턴이 우선은 줄눈을 넣는 거. 그게 이제 그건 그렇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헤링본 타입으로 여기서 헤링본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헤링본 설명을 못했어요. 헤링본도 이제 회원님들 거의 다 아시니까 그것도 이렇게 탁탁 붙이는 패턴으로 붙여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실리콘이랑 셸터본드 쓰는 거는 위에서부터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항상 밑에서 고정을 해놓고 밑에서부터 다 올라간 다음에 밑에 거를 떼내든지 밑에 단부터 그냥 올려주시든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붙이는 게 저희 자재고요. 저희가 요새 계속 연구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이건 저희밖에 없습니다. 요 스폰 파벽돌도 미리수를 최대한 줄입니다. 이 샌드위치 판넬에서 큰 하중 받으면 안 되거든요. 요건 나중에 0.03mm로 만드는데 이뭐 곱게 위에 올라갈 때는 그 미리수를 0.6이나 5로 올려요. 가공을. 이제 그런 부분은 샌드위치 판넬에 관련된 부분 다른 영상 보시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지식 한번더 습득이 되면 한번더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드릴게요. 사실 저희는 자재 회사지 뭐 이런 회사 시공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에 붙이면 제가 너무 이뻐서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 너무 미운데 조금만 하면 이쁘잖아요. 그리고 회원님 오늘 또 혼선이 하나 있으신 게 저희는 셀프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아주 큰 공간, 아주 높은 공간, 이런 데는 저랑은 관련이 많이 없어요. 저희는 집을 졌는데 아니면 집을 짓는데 뭐 1층 정도는 좀 이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지? 이러신 분들. 그 다음에 포인트를 좀 주고 싶은데 셀프로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러신 분들이 저랑 이제 같이 조금 연구하면서 가시는 거고, 큰 공장 이런 건 사실은 외주 업체들한테 대부분에 맡겨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가볍고 문제 줄이는 문제들이 이제 요걸 만들어 나가는 거고, 요걸 이제 붙이는 거 설명을 드리면서 일을 할게요. 아까 여기는 하나는 적어놨고, 자, 요거는, 됩니다. 어디고 맞춰봅시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이 실리콘이나 이 셸터본드는 좀 밑으로 미끄러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밑에가 중요합니다. 밑에 고정을 꼭잘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고 굳고 나면 떼내도 돼요. 그래. 오케이. 수평이 맞았고요. 요거를 하고, 조금 엇갈리나요? 자, 요거를 하고, 오늘 이제 요거를, 그레이를 붙여 나갈 거예요. 여기서 요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셸터본드는, 이 샌드위치 판넬은 강한 거 있잖아요. 본드나 이런 시멘트나 들어가서 탕탕 치면 충격에 의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개발하고 독일에서도 개발하는 건 항상 탄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실리콘이나 이런 게 최고 적합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셸터본드를 발견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죠. 많은 재미난 걸 하고. 이거는 이제 본드예요. 실리콘이 아닙니다. 요놈은.
그래서 요 놈은 한번 고정하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하고, 요 셜터본드 사실 때마다 제가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뭐 장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일반 건으로 짜면 이렇게 잘안 나와요. 이게 오늘 여기다 시공할 건데요. 이게 밀려야 되는데 일반 건으로 하면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한두 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안 나옵니다. 사실 이거 조금 더 붙이면 되는데. 그래서 철물점 같은 데 가셔서 조금 좋은 실리콘 건을 사세요. 그냥 일반 막, 싼 실리콘 건으로 작업하시면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파워건인데, 이것도 아덱스 거라 그래요. 이 아덱스 거라 이 파워건인데, 요걸로 짜서 넣으면 이게 조금, 이게 이렇게 잘 밀립니다. 그냥 한번 딱 해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이거 많이 바른 겁니다. 스톱할 때는 여기서 스톱을 걸어주시면 되고. 근데 이게 제가 이건 이익을 못 쳐서 팔질 못해요. 이익을 못 합니다. 그냥 서비스 개념으로 지금 이거 하면서 드리고 있는 거라서, 한두 개 사실 때는 일반 철물점에 가서 건을 하고, 이거에 한네배 정도 돼요. 3, 5, 15. 한뭐한 네다섯 배 되겠네요, 가격이. 그래서 대신 이건 한번 해놓으면 집에서 좋지요. 실리콘 작업할 때도 균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요 실리콘, 요게 이제 그 지금 얘기한 쉘터 본드입니다. 이거 작업은 이걸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뭐 어려운 게 많이 안 붙이셔도 이제 됩니다. 요 쉘터 본드는 붙어 있기만 하면 대부분의 강도가 굉장히 유지를 해요. 요거를 하고요. 하고, 자, 이제 좀 스피드를 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쉘터 본드를 터득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일들이 많이 편해지거든요. 이제 일본 거를 하려고 하다가, 이걸 놓고, 그리고 이 샌드위치 판넬에 적합한 돌을 만들어 나가다가 저희가 스톤 파벽돌을 만들어낸 건데, 요거는 사실 저희밖에 없어요. 이 그레이, 이 화이트 스톤 파벽돌은. 이게 또 나중에 반블럭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대충 여기까지 조립을 해놓고 설명을 한번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줄눈이 없어서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겁니다. 줄눈이 있으면 여기 가운데 무슨 매직 같은 걸 넣으면서 해야 돼서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줄눈 없는 제품 할 때는 항상 중간에, 뭐 이거는 취향입니다. 중간에 요게 저희가, 이게 또, 그레이, 근데 요거를 한줄 정도는 포인트를 주셔도, 한줄 정도 포인트 주셔서 올라가도 밋밋한 느낌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요거 하고 자르는 거는 금방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잘라서 이따가 자르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밋밋한 감을 조금 잡아줍니다. 포인트로 들어가는 것까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붙이고 저거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 아우, 이게 커트 해놓고요. 이게 지금 쉘터 본드로 작업을 한 건데, 오늘 한통 갖고 얼마 하는지도 저도 지금 테스트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을 쉘터 본드로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가격을 조금 아끼려면 요 부분부터 한 다섯 줄까지는 일반 실리콘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 실리콘인데 이제 외장형 실리콘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원가를 조금 붙이는 원가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요거를 저번에 붙여놓은 거 테스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좀 되려나? 이게 제가 쇠가품도 찾자마자 붙여놓고 가끔 테스트하는 데거든요. 이거를 해놓고 이게 이제 아까 저만큼 붙인 거예요. 많이 안 붙이고 떨어지는 지 항상 여기서 이제 보는 건데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떨어집니다. 쉘터 본드가 뭐 이 정도 안 떨어지면 현장에서도 안 떨어지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쉘터 본드 저번에 오자마자 작업을 해놓은 건데 제가 붙여놓고 그냥 뭐 물도 주고 테스팅을 합니다. 그냥 심심해서. 이거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반부럭 자르는 거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반부럭을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회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거 작업을 하다 보면 영상 찍는 비용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냐, 정부가? 네. 이거 맨날 재고 빼느냐고. 이걸 재고를 또 다 빼야 되거든요. 저희가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고생합니다. 이거 한번 찍으면 또, 우린 또 폐기를 해야 돼서.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거, 한 두 줄 정도 예를 들어서 쉘터 본드로 강하게 붙이고, 또한 뭐 50cm 정도는 실리콘으로 붙여주셔도 문제가 없어요. 옛날엔 다 실리콘으로, 지금 대부분에 다 실리콘으로 합니다. 그냥 실리콘으로만. 근데 제가 중간중간 쉘터 본드 한 줄씩 넣어주는 게 굉장히 어떤 공법상 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실 때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 외장형 실리콘이라고 이 외장형 실리콘을 쓰셔야 돼요. 회원님들이 제 영상 보고 뭐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아닌데 이건 미장할 때 쓰는 수성 실리콘이에요. 요거는 쓰시는 거야. 요거는 제가 작업용 때문에 그럽니다. 얘기하지만 우리 작업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떼내야 돼요 또 저희가. 그 요거는 이제 외부에 쓰시는 게 아니고 쉘터 본드랑 내장형 실리콘이나 지금 그냥 실리콘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걱정을 하셔서 이제 이 외장형 실리콘을 쓰시라고 하는 거고 경비 부분에서 이제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아이고 벌써 이렇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은 건인데도. 이런 실리콘들은 일반적으로 붙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건들 저거 파워 이걸 쓰는 거고 만약에 이제 밑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밑부분을 쉘터 본드를 고정을 해주고 한 6단 정도는 일반 실리콘, 내장 실리콘 쓰시고 또 쉘터 본드 쓰셔도 되는데 쉘터 본드로 조금씩 다 쓰는 게 바람직해요. 가장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테스트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테스트를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반블럭을 저쪽으로 가다는 거 같아 조심하고 반블럭을 또 집어넣고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수 보입니다. 자, 작업까지 설명을 드리면 회원님들은 요 진짜 커버 있으셔야 돼요. 커버 있는 거 쓰셔야 안전하고 저는 영상에 많이 돌아다니죠. 이걸 이쪽으로 써야 됩니까? 이쪽으로 써야 됩니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정상은 정식입니다. 나무 같은 거 쓸 때는 항상 오른쪽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 먼지는 저한테 옵니다. 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커버도 이렇게 쓰여져 있죠. 처음에 사면은 커버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죠. 커버 없어도 죄송은 하고. 근데 이제 돌 자를 때는 나한테 또 튀니까 저는 반대로 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말립니다. 나무를 쫙 치리면은 예를 들어서 그라인더가 말려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쳐서 말리면 이게 나한테 오거든요. 이렇게 쳐서 말리면 얘가 뒤로 갑니다. 그리고 이게 뭐 놓쳤을 때는 절대 피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셔야지 이걸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라인더는 조심하시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여기 라인을 하나 그어놓은 게 있는데 라인 하나 잡아서 그어놓으면 되고요.
요거를 다 잘라놓고 오겠습니다. 대놓고 하나 라인 걸어서 오늘 몇 개냐? 몇 개 필요하지? 하나 세 개. 세 개. 오케이. 중간에 받쳐 올라가야 돼서 영상을 또 그렇게 찍어야 돼서 그럽니다. 그리고 요 베이지는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아, 두 개 더 해놔야 되겠구나. 양쪽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베이지를 두 개 준비를 해 놓을게요. 자, 소리가 나도 이해하십시오, 형님. 저는 오늘 쉘터본드 양을 계산을 해야 돼서 너무 늘렸었구나. 자, 작업 들어가고요. 실리콘으로 한번 해보고. 이거는 실리콘이 아니거든요. 그냥 본드예요. 여기다가 주변을 길어졌나 보구나. 있어. 자, 자. 요게 이제 본드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미끌림 요것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이걸 밑에서부터 작업을 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밑에만 경고하시면은 얘는 상관이 없어요. 요렇게 조금 포인트를 주면서 올라가면 줄눈이 없을 때예요. 이거 줄눈이 있는 제품들은 포인트 자체가 들어가면 밉습니다. 근데 줄눈이 없는 거는 이렇게 포인트 한두 개가 들어가면 이뻐요. 자, 또 항상 서둘룸에 치입니다. 이리 영상을 찍다 보면은. 자, 이거 위에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한 줄 더 넣고 베이지를 원장으로 넣을게요. 라인 맞고 이쁘지? 괜찮지? 네. 괜찮지? 자, 이제 이 이제 나머지 붙이는 건 제가 사실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정도라서 굳이 이제 더 진행은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유, 이거보다 약해도 됩니다. 우선 붓기만, 샌드위치 판날에 접착만 되고 나서는, 양박스 들어가고요. 일본 본드들이 1회 매당 3만원을 잡아요, 이 본드를. 세라믹 사이딩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견적을 받으면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형님, 내가 나중에 작업을 틀리게 해서 그런데 나중에 하실 때 자를 때 뒤에다가 넘버링을 번호를 먹여놔요. 그래서 요게 요게 같은 장에서 나오면 딱 맞아요, 사이즈가. 이게 가운데 정확히 안 잘라질 때가 있거든요. 요거 같은 거 좀 덜 나와 있잖아요, 밀린 게. 그래서 항상 같이 자른 부분 거를 연결을 하면 훨씬 이쁩니다. 그래서 베이지 패턴 하나만 더 넣고 실리콘 영상을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이 이 정도 느낌만 가져준다고 하면은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잘라놓은 게 없어서 이 위에까지만 붙이고 모양새를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세 칸만 더 하자. 이거 잘라놓으면 이제 이거 회원님 여기서 이 작업은 너무 많이 봤잖아요. 붙여서 올라가는 작업은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영상 마무리는 할게요. 요렇게 하시면 요렇게만 작업을 하시면 이게 이거 지금도 잘 안 떨어져요. 접착력이 세서 본드가 접착력이 세서 초기에도 굉장히 접착력이 강합니다. 쉘터 본드는 요렇게 작업을 이걸 화이트 넣어도 되고요. 줄눈이 없는 거 작업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줄눈 있는 파벽돌이나 헤링본 패턴으로 갈 때는 벽돌이 딱 붙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그때는 여기 보시는 이런 작업으로 패턴을 하면 돼요. 자, 됐습니다 회원님. 오늘까지 샌드위치 판넬에 붙이는 게 거의 완성본일 것 같아요. 제가 두세 달 또 계속 자료 조사하고 뭐 어떤 접착 부분 연구를 하고 하면서 한 거고, 이제 또 기존에 계속 하셨지요. 많은 분들이 그분들한테는 제 실력이 안 따라가겠지만 요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큰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샌드위치 판넬 하중입니다. 얘가 이제 0.03mm라서 버티는 또 한계들이 등재하죠. 그래서 이제 돌도 얇은 걸로 해오는 거고, 제가 1층, 2층 정도는 뭐 어차피 2층에서 또 마감 다른 게 바뀌어서 올라가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돌을 넣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이제 또 천연자재 돌이 들어간다는 거는 건물이 조금 고급스러워지는 거죠. 아무래도 시멘트 사이딩이나 뭐 세라믹 사이딩도 물론 좋은 자재지만 그런 것들은 약간 질림 형상이 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근데 이제 천연자재를 붙이는 거는 그게 굉장히 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샌드위치 판넬에 이 정도의 아름다움을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저건 이거 여기는 이제 화강석 이쁜 거 껴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좀 이쁜 돌을 껴넣고 이제 다른 거 해도 되고,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쉘터본드로 이렇게 작업을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줄눈 작업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회원님, 긴 영상 동안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도 살짝 갔네요. 저번 영상이 너무 길어서 제가 몇 번 자르려고 했더니 자를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다 조금 지식이나 노하우가 좀 필요했던 거라서. 요즘 영상이 좀 길은 거는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 제가 샌드위치 판넬은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에 이어서 제가 큰 건물 붙인 거를 이제 대략 간략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회원님 항상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자, 회원님 논쟁이 많은 판넬에 붙인 거 있잖아요. 여기 한번은 쭉 비춰줘봐. 이게 4층짜리 건물입니다. 이건 사실은 사이딩이라고 해요. 세라믹 사이딩이라는 거를 본드로 해서 붙인 거예요. 무슨 클립으로 한 게 아니에요. 판넬에다가. 그래서 이 논쟁을 제가 시켜주려고 이렇게 4층 건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1층, 2층만 하기로 했잖아요. 예, 저거 하는 걸 보면. 근데 이거는 시공비가 자재가 5만원, 그 다음에 본드 값이 3만원이에요. 1회배당, 일본 본드로 해서. 시공비가 3, 4만원 합니다. 그래서 11, 2만원 해요. 이거 1회배 스퀘어미터당. 근데 제가 이제 돌이라든지 이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진짜 셀프로 하면 3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거에. 그리고 요즘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 발달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안에서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쪽은 조금 고급 자재고요. 이쪽에서도 보여지나?
이거는 조금 싼 자재예요. 이걸 보면 안에는 잘 안 보이실려나 모르는데 이거 다 본드로 붙인 겁니다. 이거 붙이는 본드로. 저희로 얘기하면 쉘터 본드로 붙이면 되죠. 저희는 쉘터 본드 독일 거 더 막강합니다. 제가 일본 거를 할까 독일 거를 할까 하다가 독일 아덱스의 쉘터 본드를 선정을 한 거고 샌드위치 판넬에 붙이는 게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한 대로 이런 식으로 다 붙여요. 대신에 접착제를 잘 선택해야 돼요. 이거는 높은 건물도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하중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뭐 다 계산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붙이는 게 1.2T 돌이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멀리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끝까지 한번 보여드리자. 이게 붙이는 게 이렇게 웅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왜 여기 왔냐면 여기에 저희 돌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시공한 건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시공에 대해서 다 올라간 거예요. 안에 붙이는 방식은 제가 설명한 거랑 다 내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붙여 올라가면 되고 여기가 오픈할 때 제가 한번 더 여러 가지 곳곳에 찍어드릴게요. 이쁜 곳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논쟁이 많아서 잠깐 너무 이쁜 건물이고 굉장히 이쁜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드린 거고 공짜로 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한테 힘을 주시는 거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아마 평생 저의 영상은 평생 무료입니다. 지금 구독을 하시면 뭐 돈 받을 생각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평생 무료 구독이기 때문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진짜 힘이 조금 더 많이 됩니다. 회원님 연상이 이어졌지만 너무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